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 편의 방송, 개미 찾아 산말리.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좀 최근 들어서는 비교적 따뜻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 시장도 약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의 계좌도 오늘 하루 좀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주식 산타클로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연말 수익 극대화를 실천해 주실 저희의 산타클로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쌤 정우철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반갑게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스타쌤 정우철 멘토입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이제 시작한 지 2주차가 이제 중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저희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주식 산타클로스입니다. 정말 산타가 도와주는 것처럼 방송 시작하고 나서 증시가 좋은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제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산타 랠리에 대한 희망을 조금 접어야 되나, 오늘부터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조금 더 진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가 장중에 1% 초반대 음봉으로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전고점 돌파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음봉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늘이 도와준 듯이 삼성전자가 다시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하기보다는 저는 뭐 아직까지는 이 상승에 대한 전망은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가 보유 종목들을 조금 더 빠르게 축소하고 매매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어느 정도 우상향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도 충분히 여유롭게 축소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을 좀 대응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황 그리고 이슈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과 또 여러분들 계좌 속에 손실 중인 종목들 제가 좀 오늘 많이 봐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이제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삼성전자의 흐름이 조금 아쉬울 뻔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저희가 또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면서 네. 삼성전자 얘기 굉장히 많이 드렸잖아요. 많이 하시죠. 오늘 삼성전자 혹시 보셨나요? 네, 장중에? 잠깐 봤습니다. 잠깐 봤어요? 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삼성전자 차트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볼게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설명드렸는데 우리나라 시장을 결국에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 차트를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조정이 나왔고 8월 달부터 지독했던 이 하락 추세 결국엔 돌파가 됐는데 전고점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이 코스피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이렇게 쭉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은 결국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오전장에 삼성전자가 이제 음봉으로 오전 11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1% 초반대의 음봉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장마감까지 삼성전자가 지속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수도 동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아래 꼬리를 조금 달아준 상태에서 양봉, 그리고 어제 종가와 동일한 가격에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증시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고요. 삼성전자 차트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뭐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뭐 엔비디아라든지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보다 먼저 좀 강한 흐름, 그리고 여전히 역사적인 신고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증시가 그래도 조금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쪽으로 좀 무게를 실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이 가능할지가 좀 중요하겠죠. 마냥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기보다는 어디까지 증시가 올라갈 것인지 예측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한 257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570포인트 정도면 지금 구간에서 그래도 지수가 한 2% 정도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2570포인트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직전 고점에서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꺾이는 구간이 2570포인트입니다. 보면은 지금 여기 좀 확대를 할게요.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 이제 분홍 색깔 이동평균선이죠. 5일 이동평균선이 정확하게 꺾이는 지점이 2570포인트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꺾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구간에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망치형 캔들 이후에 이렇게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면 직전 5일 이동평균선 꺾이는 데까지는 상승이 나왔던 이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의 흐름을 보면 올 한 해만 보더라도 올해 1월 달에 망치형 캔들 나오고 반등이 나왔을 때 직전 5일선 꺾이는 자리 때까지는 증시가 반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5월 달에도 이 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증시가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때 직전 5일선 꺾이는 구간 이상으로 증시가 반등이 나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월 달에도 여기 망치형 캔들 이후에 직전 5일선 꺾이는 구간까지 증시가 반등이 나온 거를 여러 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증시가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를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10월 달에 나온 망치형 캔들 이후에 증시가 추세적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직전 9월 달에 5일선이 꺾이는 2570포인트까지는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2600이라든지 2700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2570포인트까지는 지수가 열려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만약에 오전장에 삼성전자가 보여줬었던 음봉처럼 계속 그렇게 마감을 했으면 2570포인트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접었겠지만 삼성전자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뭐 하락 추세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직전 고점이 돌파를 한다면 지금 5개월째 박스권이거든요. 5개월째 지금 답답했던 우리 시장이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좀 적극적인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오늘 음봉으로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하락할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만 다행스럽게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우리 증시도 뭐 2570포인트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 즉 적극적으로 매매를 좀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시청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들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되고,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을 손절을 잘 못하세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보유 종목도 좀 꼼꼼하게 그리고 저의 이런 기준에 맞춰서 가져갈 볼 만한 종목인지 또는 좀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 시간을 평소보다 좀 많이 활용을 할 생각이니까 좀 답답하신 분들은 꼭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가 가진 종목에 감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손절을 못한다라는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와닿았던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 저희 스타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 지금 우리는 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종목을 사고 파는 것보다 자신만의 매매 기준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간다면 대응법도 생기고 손실도 훨씬 좀 덜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만의 기준을 차근차근 한번 스타쌤과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먼저 급등 가능한 재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첫 번째 요건 바로 만나보시죠. 네, 상승 재료 두 가지입니다. 항상 저희가 강조하고 있죠. 증시 대비 강한 종목을 찾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메이저 수급이 기대되는 로봇과 AI 섹터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은 로봇과 AI 둘 다 넣어주셨네요. 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로봇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네. 종목을 사야 되는 시장이 있고 또 종목을 사지 말아야 될 시장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종목을 사지 말아야 되는 시장은 당연히 시장이 하락할 때겠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이상하게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때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이 빠지니까 그 종목들 하락하게 되면 빠지죠. 손실이 커지죠. 네. 내 계좌 속에 있는 종목들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근데 증시가 반등할 때 왜 매매를 적극적으로 못하냐면 다시 빠질까 봐. 증시가 이번 반등을 했는데 네. 다시 증시가 밀리게 되면 내가 투자한 종목 밀릴까 봐 걱정이 돼서 또 투자를 못하셔요. 아, 그러니까 내가 높게 살까 봐. 그렇죠. 계속 네. 높게 살까 봐. 그래서 계속 엇박자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 지금 증시가 반등할 때 제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증시가 저점에서 한 2%, 3% 올라갈 때 종목들은 20%, 30% 급등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도 물론 하루에 20%, 뭐 30%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지만 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시장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기존에 빠져던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하락할 때보다 이 시장이 상승할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방송에서 정말 많이 강조드렸던 제가 상반기부터 올해 이제 하반기까지 계속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두산 로보틱스 차트를 한번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의 차트를 보면 물론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부터 시작해서 뭐 두산 로보틱스까지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파동을 보면 정말 그냥 추세적으로 안정적으로 쭉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하락장이었다라고 하면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웠을 텐데 증시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뒷받침이 되어진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종목들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구간이 바로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에서부터 두산 로보틱스가 저점에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죠. 한 50%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 존재를 했다는 것이죠. 왜 올라가고 나서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강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는 뭐다? CG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두 가지 이슈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바로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찾아라입니다. 네.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시장이 하락하는데 추세적으로 뭐 올라가는 종목 또는 뭐 기준봉이 나온 종목이 시장 대비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 기대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실 메이저 수급이라고 하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갈 만한 섹터를 선별하는 건
정말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 테마주 또는 뭐 초전도체라든지 네. 이슈로만 움직이는 종목들은 메이저 수급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메이저 수급은 철저하게 수급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 상반기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AI 정말 크게 움직였죠. 맞아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 정말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수급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종목들 안에 여전히 수급이 남아있고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반등하니까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메이저 수급이 들어가기 안정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강조드렸고 그다음에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연이어서 방송에서 설명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 차트를 한번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의 차트를 보시면 하락이 한번 나왔고 이 하락을 돌파하는 기준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기준봉. 이 기준봉에서부터 매매의 관점이 시작이 되는데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고 두산 로보틱스가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니까 저는 이제 저의 기법과 기준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방송을 시청하시거나 저와 소통을 계속해서 하셨다라고 한다면 고점에서 투자해서 약간 이제 좀 마음을 졸이고 그죠? 뭐 손실이 약간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제가 로봇이랑 AI 반도체 두 가지를 한 번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 저의 기준에서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라갔죠. 근데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지금도 매매 관점에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봇 관련주들은 이미 이렇게 올라갔고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 넥스트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넥스트칩. AI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도 저의 매매 기준에 좀 들어맞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매매 기준에 들어맞냐면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하죠. 그럼 기준봉이 나와야 됩니다. 기준봉, 그죠? 기준봉이 나와야 되는데 넥스트칩 여기 보시면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거래량 그리고 기준봉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거래일 연속으로 기준봉이 확인되면 두 번째 캔들이 기준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거나 돌파를 했을 때가 매매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계속해서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면서 저점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해주면서 최근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AI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저는 넥스트칩이 두산 로보틱스처럼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이 스타쌤의 기준과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넥스트칩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번 관심 종목으로서 좀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어제에 이어서 넥스트칩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칩뿐만 아니라 제가 또 어제 텔레칩스라는 종목도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희 매매 기준에 맞죠. 고점에서 하락했다가 여기서 이제 기준봉이 나오고 기준봉의 종가 여기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지지하고 나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린 종목도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두 가지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장중에 이 두 가지 종목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지만 뭐 내가 손실 보는 종목도 너무 많고 내가 아직까지 이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장중에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시면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매매를 해서 뭐 수익을 드린다 이게 아니고 저와 장중에 직접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이 매매 기준에 대해서 교육을 좀 받으시고 이 주식 투자를 좀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이런 창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저와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이 나옵니다. 어디다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냐. 이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노란톡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노란톡이 이게 뜨는데 거기다가 이제 비밀번호 1225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와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시면서 실전 교육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준봉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냥 양봉이 아닌 거래량이 함께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후에 그 기준봉 종가 기준 지지 또는 돌파를 해줘야 이제 그 기준봉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기다리기만 하면 그냥 가느냐. 그럼 너무 쉽고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승 가능성이 높은 거지 무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나만의 매매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저희 스타쌤과 함께 만들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노란톡방에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희 주식산타클로스 방입니다. 스타쌤의 주식산타방 어떤 방인지 우리 스타쌤께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참여 방법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노란톡에서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비밀번호 1225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QR코드도 지금 화면을 통해 나와 있거든요.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비밀번호는 똑같습니다. 12월 25일 중에서 숫자만 입력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장중에 실시간으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제목이 산타방이잖아요. 네. 들어가면 어떻게 산타클로스, 저희 산타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도 이제 소통방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제 참여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 대부분 이제 뉴스를 올리거나 이제 시황을 올리는 게 이제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게 기준을 만들어 드립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 드리냐면 제가 예시 종목들을 올려드려요. 장 개장하기 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그 종목들이 어떤 추세를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스타쌤의 기준에 맞고 이 기법에 맞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 장중에 그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타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교육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계속해서 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자라는 게 아니라 사실 수익이라는 것은 너무 좀 이제 포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뭐 누구는 수익이고 누구는 손실이고 이럴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을 계속해서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스타쌤의 주식 산타방 들어오셔서 장중에 뭐 종목 발굴이라든지 타점이라든지 또는 뭐 매매 타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물들 받아가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만의 기준이 생기려면 멘토가 있으면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느냐보다 어디에서 사냐가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도 무엇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스스로 잡을 수 있도록 교육시켜줄 수 있는 노란톡방, 스타쌤의 노란톡방으로 지금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검색창에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링크 뜹니다. 들어오시거나 QR코드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비밀번호는요, 1225 동일하니까요. 검색을 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종목 수익 선물 가능할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주식 산타 스타쌤이라고 노란톡에서 검색해 주시거나 또는 QR코드 스캔하셔서 하나 둘둘로 눌러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바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요. 부탁하는 무진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카카오뱅크 만나볼게요, 멘토님. 카카오뱅크 29,200원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자, 50% 들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비중 50%를 카카오뱅크에다 투자를 하고 계세요. 네. 근데 비중 50%를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종목이 많이 빠졌을 때 다른 비중 작은 종목들보다 훨씬 많이 심적으로 흔들리죠. 그래서 이제 지금 카카오뱅크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기준에 맞춰서 이 카카오뱅크를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잘 버티셨어요. 잘 버티셨고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방송에서 카카오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도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맞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부터 마이너스 한 40% 정도까지 하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40%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최근에 시장 반등하면서 그리고 이 종목도 기준봉, 거래량 들어오는 기준봉이 나오면서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봉이 나왔을 때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거나 돌파됐을 때가 뭐 신규 매수 타점 또는 추가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카카오뱅크 기준봉이 11월 6일입니다. 이 11월 6일에 종가 이 24,600원에 돌파가 나왔고 오늘장에서 지지받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목표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한 28,500원 정도까지 왜 이 5일선이 꺾이는 자리 정도까지만 단기로 보시면 저는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오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가 매수와 이제 목표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참고 사항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또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레이위드 종목 만나볼게요. 정화진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플레이위드 평단 8,500원 10% 들고 계십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7,380원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게임 네. 종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종목들 이런 상황이에요, 네. 여러분들. 뭐 우리 앵커님도 아까 이제 방송하기 전에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면서 앵커님도 이제 종목 손실 중이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내 종목 어디까지 갈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시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와서 여러분들 이제 좀 고민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위드도 보시면 네.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뭐 8월 달부터 시장 빠지면서 이렇게 좀 많이 밀렸지만 같이 밀렸네요. 네. 그죠. 다시 이제 시장 반등하면서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투자자분이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략을 드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준봉 매매예요. 기준봉 매매고 자,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여기 고점에서부터 쭉 하락하다가 거래량 들어온 기준봉 나왔죠, 기준봉. 이 기준봉의 종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기준봉의 종가가 지금 보시면 6,270원 정도 됩니다. 최근에 플레이위드의 흐름을 보니까 기준봉 지지, 이탈, 돌파, 이탈하다가 최근에 완벽하게 돌파된 상태에서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위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추가 매수 타점인 것 같아요. 추가 매수 타점,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준봉 돌파 나온 건 좋지만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되 너무 많은 비중을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도 분할로 좀 하세요. 그러다가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 좀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우리가 본절 매매하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이 전고점 돌파까지 좀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충분히 지금 본절 이상에서
상승 입절까지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본절에서 뭐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전략대로 하시면 충분히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로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대량 거래량 일단 실리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빠르게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테라사이언스 만나보겠습니다. 한마음님이 올려주셨습니다. 3,080원에 10%를 들고 계시는데요. 손절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1,697원입니다. 손실 굉장히 크실 것 같거든요. 손실 굉장히 크세요. 네. 마이너스 50% 가까이 되는 네. 종목인데 우리 투자자님 지금 이 종목 환기 종목이에요. 환기 종목. 네, 환기 종목이라는 것은 네. 좀 이제 상장 폐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기 종목이란 이런 마크 노란 색깔 이 마크가 떴다라는 것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아, 이제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진작에 하셨어야 됐어요. 진작에 환기 종목이 왜 위험하냐면 그냥 말 그대로 상장 폐지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일단은 마이너스 한 40% 정도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손절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종목 갖고 계시면 뭐 손실이 뭐 30%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막 25% 이렇게 손실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본절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이 차트만 보고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본절을 찾을 수 없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종목도 제 매매 기준에 적용이 될 수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왜? 제가 하락 다음에 나오는 기준봉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락 이렇게 돌파 못하다가 여기 바닥에서 기준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거의 상한가, 이거 상한가 캔들입니다. 상한가 캔들. 거래량도 3천만 주가 나왔어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려면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거나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종목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밀려버리게 되고 쭉 하락이 나온 것이죠. 지금 우리 테라사이언스 종목 상담 시청하신 분은 저한테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무슨 선물을 하나 받았느냐. 아, 이 기준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매매하면 안 되는구나. 바로 매매하면 어떻게 되냐. 쭉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셨고요. 항상 종목이 기준봉에 종가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는 흐름에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 시청자님 손절을 못해서 마이너스 40%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비행기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안전벨트 안 하고 뛰어내리는 거랑 똑같아요. 낙하산을 안 메고 그죠? 지금 낙하산을 안 메고 뛰어내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괜찮아 심지어 내년 3월 달에 상장 폐지 위험도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꼭 하셔야 되고 일단은 저는 뭐 이 종목은 과감하게 손절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저한테 실전 교육을 받으시면 충분히 다시 일어나실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환기 종목이다 보니까 손절 의견 주셨습니다.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 힘드셔도 저희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저희 스타쌤과 함께 좀 기법 만들어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와 주시면요. 강의도 들어보시고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해 주시거나 또는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코드 있습니다. 하나 둘 둘 오 12월 25일 숫자만 넣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저는 이어서 종목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SP시스템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리시오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14,100원에 들고 계시고 2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로봇 관련주인데 지금 이분도 손실이 좀 크신 것 같습니다. 네, 손실 크시네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손실이 거의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40%, 30% 정도 되시네요. 네. 대응은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마이너스가 지금 거의 마이너스 한 30%, 한 40%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은 뭐 이 종목에 뭐 악재가 나와서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잘 시장에. 버텼던 종목인데 9월달, 10월달 시장 밀리다 보니까 이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수직 하강하면서
마이너스 50% 정도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정. 무슨 결정을 해야 되냐면 이 종목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좀 손절을 해서 현금 확보를 할 것이냐 이거를 조금 구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로봇주들을 좋다 얘기했지만 모든 로봇주들이 다 좋진 않아요. 로봇주들 중에서 대장주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요. 벌써 두산 로보틱스만 보더라도 상승폭이 30%,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속기 하는 기업인데 대장주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뭐 전혀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기준봉이 나오지 않으면 이 종목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준봉인데 추가 상승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량 들어오면서, 그죠?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 종목의 하락을 돌려세울 수 있는 기준봉이 나와야 뭐 추가 매수를 하든 이 종목을 가져가든 결정을 할 텐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SP 시스템즈는 만 원 깨지면 이 만 원 라운드 피겨가 이탈되면 과감하게 손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손절을 하셔서 현금 확보 왜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준봉도 없고 거래량도 좀 적기 때문에 손절하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전략 내주셨습니다. 좀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노란톡방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말달리자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전문가님 검색기 잘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3일째 같은 종목만 나온다고 하시거든요. 잘못된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저희 검색기 받아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기준봉 계속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준봉 강의 네. 예, 지금 좀 해드릴 건데 네. 사실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을 다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나의 기준에 맞는 종목이 뭐 10개에서 한 5개 나온다 해서 네. 그 종목들을 전부 매수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기도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저의 실전 교육을 들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자 보시면 지금 제가 드린 검색기가 지금 종가상 한 13개 종목 정도가 나오는데 이 13개 종목 중에서 그리고 장중에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제가 노란톡방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이제 아진 엑스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아진 엑스텍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은 검색기에 장중에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왜 제가 좀 눈여겨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일단 아진 엑스텍도 로봇 관련된 종목입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이고 저의 매매의 기준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차트만 봤을 때는 뭔가 쌍봉 패턴 같은데 지금 쌍봉 자리라서 매매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또는 차트만 봐서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의 매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왜 아즈네스텍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냐면 보시면 고점에서 밀리죠. 보시면 고점에서 아즈네스텍도 하락합니다. 여기 13,000원에서부터 8,000원대까지 하락해요. 그럼 40% 빠진 거죠. 40% 빠진 종목이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상한가 캔들. 상한가 캔들이 나왔고 다음날 갭상승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추세 전환 기준봉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아즈넥스텍 같은 경우에는 기준봉을 상한가의 종가로 우리가 설정을 했을 때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금 다시 돌파하는지 그리고 지지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시간을 써서 체크할 수 있는 구간이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종목이 올라가고 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이 타점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장중에. 그러니까 아즈넥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시간에서 매수하자 이게 아니고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자 그런 게 아니라 기준봉의 종가가 11,000원이네요. 11,000원이 돌파되고 그리고 지지를 받았을 때가 타점이다라는 교육을 제 장중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멘트를 드리고 있고요. 그럼 그런 현상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상승이 나오냐면 두산 로보틱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보세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딱 정확한 매매 기준에 적용이 된 종목이죠. 많이 하락했습니다. 상장 이후에 쭉 하락했죠. 얘도 네. 마찬가지로 거의 40% 넘게 하락이 나온 종목입니다. 근데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려세우는 기준봉이 하나 나오죠. 네. 기준봉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기준봉입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추세 전환이 되는. 근데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거나 돌파가 됐을 때가 매매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보시면 돌파했다가 지지 나왔을 때, 네. 이 지지가 나왔을 때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타점 이후에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확한 기준과 타점에서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유롭게 기다리셔야겠네요. 그렇죠, 여유롭게 기다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교육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방송에서만 아지넥스텍이 좋다 또는 검색기에 아지넥스텍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사세요. 바로 사서 뭐 올라가면 좋은 거죠. 근데 좋지만 그거는 내 게 아니다. 내가 잘해서 수익이 난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운이 영원히 좋을 수 없어요. 매일매일 운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실시간 이 장중 교육을 받으면서 내 걸로 만든 다음에 매매를 하면 본인의 수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지넥스텍도 제가 이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하락 이후에 추세를 돌려세우는 기준봉이 나왔고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는지 지지가 나오는지 계속해서 확인하셔라라고 교육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타점이 나오면 충분히 매매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 교육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노란독방에 그 검색기에 맨날 똑같은 종목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 계셨는데 장중에 이제 또 저와 소통을 하시면서 교육을 계속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이 조금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간이 이제 8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종목을 좀 빨리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종목 상담하기 위해서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들어보니까 기준봉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바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여유롭게 타점이 올 때까지 그 기다려야 하는데 이 타점 잡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초보자 입장에서 기준봉을 골라내기도 쉽지 않은데 기준봉이 나왔다. 그 이후에 타점을 잡는 데까지 기다리기란 너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이런 매매 교육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기준봉을 찾고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눈을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이 가능 한 방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방에서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해 주신 후에 비밀번호 1225를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QR코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서 역시나 입장코드 1225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요. 영상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도 받아보시고 실전 교육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받아보시면서 함께 타점도 잡아가고 기준봉을 보는 눈을 키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무기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쓰기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나무기술 2810원에 들고 계시고요. 비중이 80% 들고 계신데요. 80%요? 네, 80%를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IT 관련 주인데요. 지금 한 2200원, 300원 선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비중이 너무 크시죠? 비중이 80% 정도 들어가셨으면 네. 사실 추가 매수하기도 어려워요. 추가 매수하기도 어려운데 현명한 대응법 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알려주세요. 네. 네, 80% 정도 지금 좀 들어가 계시는데 저의 매매 기준에서 보면 또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뭐 타점이라고 볼 수 있었던 구간 한 이 정도 파동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지금 매수하셔서 지금 하락이 한 15% 정도.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20% 정도 안 넘어가는 게 다행입니다. 그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보다 높은 자리가 기준봉의 종가예요. 보시면 2945원이 기준봉의 종가거든요. 왜 이게 종가냐면 왜 기준봉이냐면 마찬가지로 빠르게 볼게요. 하락 추세 돌파하는 대량 거래량 그다음에 장대 항목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기준봉의 종가라고 볼 수 있는데 매매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는 3000원이 돌파되거나 3000원 지지를 받아야 우리 매매 구간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있었던 구간은 단 이틀밖에 없었습니다. 단 이틀.
그죠? 단 이틀밖에 없었는데 지금 2,000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봉이 나오거나 3,000원 위에 때까지 올라가야 파동이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중 80% 들어가셨으니까 마이너스 15%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퍼센티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비중 80%시니까 비중 40%로 줄이시고 남은 40% 물량으로 다시 매매하셔야 됩니다.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든지 아니면 현금 확보로 하신 다음에 추가 매수 구간을 보셔야 돼요. 계속 이 종목 들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오기에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한 절반 정도 비중 덜어내신 다음에 추가 매수 준비를 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종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자 비중을 일단 줄이시고요. 현금 확보를 하신 다음에 추가 매수를 가보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요. 사실 뭐 단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오래 가지고 계셔서 좀 물려 계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스타쌤의 강의를 듣다 보면은 내 매매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네. 분들을 위해서 특급 처방 좀 살짝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특급 처방을 내리는 거는 역시나 기준봉이 되겠죠. 네.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습니다. 손절을 생각하지 않는 거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데 낙하산 안 메고 뛰어내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너무 대책이 무섭네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매매를 하시면 정말 손실 볼 확률도 크고요. 여러분들 솔직한 말씀으로 길게 가지고 가고 싶어서 매매하시는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기 수익 보시려고 내가 돈 벌려고 매매했다가 손실 나가지고 길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럼 보유 기간 길어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손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분들 뭐 보시면 보통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시잖아요. 자산 보여주세요. 나무 기술로만 볼게요.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거나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죠. 그죠? 왜? 상승이 나오고 장중에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더 갈 거라고 생각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개인분들이 매매하시는 대부분의 위치가 이런 고점이에요. 왜?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럼 더 갈 것 같아서 매매했다가 떨어지면 손절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매매 관점에서 봤던 게 기준봉의 종가죠. 기준봉의 종가가 돌파됐을 때 우리가 만약에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기준봉의 종가가 다시 이탈됐을 때 손절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매매 관점에서 보려고 했던 타점과 기준이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했을 때 또는 지지했을 때여야 하는데 만약 내가 이런 고점에 샀다 그래가지고 종목 빠질 때 가만 냅두지 마시고 이 기준봉의 종가를 이탈했을 때 손절하시는 게 최대한 처방이다. 손절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처럼 된다. 왜 여러분들 장기 투자를 하세요? 장기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어서 장기 투자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종목 상담 올리시는 종목이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 말인 즉슨 내가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안에 수익을 좀 보기 위해서 단타 매매하려고 단기 수익 내려고 들어가셨다가 일주일은커녕 지금 뭐 기계 가져가시는 분들 뭐 1년째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이런 검색기와 이 장중의 실전 교육을 받으시면서 앞으로 달라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식 저희가 이 스티커 모으듯이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재테크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스타쌤과 함께 매매 기준 교육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색창에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링크 누르셔서 하나, 둘, 둘로 누르신 후에 들어오시거나 또는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참여 코드는 똑같습니다. 하나, 둘, 둘, 오 눌러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